제가 저희 아보카도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마무시하게 자라서 화면 안에 다 앉아서 이렇게 제가 올려야 돼요. 이렇게. 또 기쁜 소식은 지금 저 안에 지금 안 자라서 제가 계속 이거 왜 안 자랄까 안 자랄까 하고 고민했던 애가 지금 줄기가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항상 물 주면서 얘네한테 하는 얘기가 여기 보시면 정말 볼빨간 아보카도예요. 볼이 왜 이렇게 빨간지. 그리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볼이 빨개져서 아기 엉덩이처럼 이렇게 생겨서 제가 항상 물 주면서 볼빨간 아보카도라고 그렇게 놀리고 있거든요. 너무 이쁘죠? 보이시나요? 저희 집 야옹이 데크에서 졸고 있어요. 졸지 않네요. 지금 쳐다보고 있네요. 자기 찍는 줄 아나 봐요. 항시 배경이 돼주던 이 알로에가 지금 이쪽하고 이쪽을 어제 끊었어요. 프로젝트가 제가 저쪽에 보이는 저쪽 텃밭에다가 이번 봄하고 여름에는 정말 키워보고 싶은 게 깻잎하고 블루베리 두 가지를 키워보고 싶은데요. 근데 저기를 지금 정리를 해야 돼요. 저 흙이 굉장히 단단해서 지금 잡초 다 뽑아내고 거기다가 흙 사다가 지금 부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 프로젝트인데 한번 밭 상태를 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를 이 부분을 다 지금 뽑아내야 돼요. 흙을 뽑아내고 아니 흙을 뽑아내는 게 아니고 저기 저 잡초를 다 뽑아내고 저 안에다가 지금 흙을 갖다 채워줘야 되는데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지금 딸기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저 안쪽에 아이고 이쪽에 이게 첫 해에 딸기를 심었던 것들이 저렇게 가서 잡초가 된 것 같은데 열매를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지는 않아요. 이런 상황이고 지금 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땅이 단단하고 그리고 토질이 좋지를 않아서 지금 깊이를 좀 파내고 잡초를 없애고 잡초가 아니고 실제로 잡초가 아니고 이런 잔디 같은 걸 없애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영양분을 갖다 채워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모종을 갖다 심어야 되고 지금 그거를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가씨가 궁금한가 봐요. 지금 쫓아나와서 쳐다보고 있어요.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영아, 아옹. 가서 자. 뭐하러 쫓아왔어?